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장준 역할을 보고 따라 샀잖아요. 네. 네. 저랑 똑같은 그때 안경. 아, 맞아요. 네. 뭐 너무 옷 잘 입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우. 네. 네. 그래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참고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아, 저걸 피하는지 네. 아니면 아, 저 스타일과 비슷하게 입는 건지. 아, 나는 이렇게 입으면 안 되겠다라는 아, 네. 아, 일단 아. 저 뭐 요즘 이제 모범택시 2가 예, 네. 뭐 난리가 났어요. 아, 이거 이제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기준입니다. 촬영의 기준으로 시청률 18.3. 와! 이거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진짜 이거 18.3이면 이거 4월 15일이 이제 막방이군요. 네. 이제 다음 주면은 네, 마지막이네요. 아,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진짜 너무 얼떨떨하고 네. 사실 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랑을 받고 네. 이렇게 시즌2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사랑을 또 받을지 어떨지를 그렇죠. 예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맞아요. 잘 또 이렇게 봐주셔갖고 네. 너무 감사드릴 따름이에요. 아, 네. 이제 범죄자들 때려잡을 때마다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광을 좀 하셨어요. 어디 가요? 복수 알아요? 사람들한테 그 짓거리 할 때 너는 생각했었냐? 그가 받아줄 사람이 이미 여기 없는데 어떻게 값을 치르지? 이게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본인도 연기를 하시면서 이런 통쾌함이 좀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께서 실화를 바탕으로 네. 이 세계관을 만들어서 사회에 있는 어떤 이 울분과 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이 고통을 네.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어서 저도 찍으면서 되게 통쾌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사실 맨 처음 시즌1 때 방송했었던 젓갈 공장에서 그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 아이들을 착취해서 노동을 시키는 에이. 그런 이야기가 시즌1의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였는데 울지 말고 또 어? 괜찮아 그 잘 좀 합시다 저기 자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대답해야지 그 이야기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전달이 될지가 저희 만드는 사람들도 되게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Friday